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페토 아이템 만들기 위한 블렌더랑 유모델러 하는 이유는 제페토 자체가 유니티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유니티를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포트 익스포트 없이 유모델로 하면 어떨까 해서 블렌더와 유모델러 유니티를 한번 툴을 비교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기즈모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많이 쓰는 모델링 툴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피벗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피벗이라는 거를 이 정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가자면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 변화를 줄때 기준이 되는 어떤 특정한 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2D 디자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토샵에서 예를 들어 이 도형을 돌릴 때 지금 피벗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 피벗을 이쪽 우상단에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스케일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쪽 축에 이렇게 가 있으면 스케일을 할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모델링 할때 조금 편하게 쓸수 기능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피벗을 하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3D 커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기 때문에 그 특정 위치를 딱콕 찍어 점 찍는데 조금 불편함이 적지만 3D의 경우에는 입체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고 이쪽 어딘가를 콕 찍었다고 해서 거기가 막상 이렇게 돌려봤을 때는 조금 왜곡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약간 보조해주는 어떤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커서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프로그램 다 유니티든 뭐 여기 블렌더든 월드 좌표 000에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블렌더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두 번째 여기 커서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위치를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Shift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다른 툴 사용 중에도 Shift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니티와 유모델러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유니티 쪽에서는 유모델러는 어찌됐든 유니티의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3D 커서를 유니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유모델러 자체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모델러의 3D 커서는 이쪽 씬 위쪽에 톱니바퀴 옆에 이렇게 별처럼 생긴 이 모양을 켜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조작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즈모가 지금은 오브젝트에 있잖아요. 근데 3D 커서를 클릭하면 3D 커서에도 이런 식으로 무브 관련된 기즈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아까 포토샵처럼 이렇게 돌리면 지금 가운데 기준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아가죠. 근데 제가 이쪽 특정 버텍스에다가 기즈모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쪽 뉴모델러 쪽부터 해보자면 이 친구가 여기에 가야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무브 상태에서 버텍스의 이 부분에 스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유모델러의 스냅 단축키는 V를 누르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기즈모가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보이시나요? 제가 V를 누를 때마다. 그러면 V를 누른 채 잡고 끌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에 딱 붙어요. 이렇게 갔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센터로 두면 무조건 오브젝트의 중앙에 있는 거고 피벗으로 놓으면 내가 바꾼 위치로 피벗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피벗으로 놓으신 다음에 요쪽에
피벗 툴이라는 애를 눌러주시면 현재의 오브젝트의 피벗을 3D 커서가 위치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피벗이 위치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D 커서를 끄고, 자, 아까 여기 있었지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로테이트를 해볼 때 기준이 이렇게 바뀌죠. 스케일을 할 때도 이렇게 바뀝니다. 기준이.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언제든지 요 버튼을 통해서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센터로 무조건 놓는 거니까 그런데 기준점 자체가 지금 일로 가버렸는데 다시 중앙으로 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벗 툴 옆에 있는 피벗 투 센터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친구 피벗을 다시 센터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총 유모델러에서는 3개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탑 센터, 센터, 바텀 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SS 스토어에 뭔가 유니티 에셋을 출시할 때는 기준이 바텀 센터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문제가 없이 리젝되지 않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모델러에서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동일한 기능들을 블렌더에서 한번 볼까요? 3D 커서 위치는 아까 제가 Shift 우클릭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쪽 버텍스로 3D 커서를 한번 옮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일단 버텍스가 보여야 되니까, 탭을 눌러서, 혹은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버텍스 선택이 되죠. 자,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이 커서의, 하위 옵션을 호출하는 단축키가 Shift S에요. 자, 그러면,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Cursor to Selected. 그러니까, 커서를 내가 선택한 개체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버텍스 하나가 선택되어 있었으니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고 여기서 Shift S를 눌러서 커서 투 셀렉트로 하면 페이스의 중앙으로 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버텍스로 할 거니까 버텍스를 선택하고 Shift S 커서 투 셀렉션.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초기화하고 싶다 혹은 월드의 중앙으로 초기화하고 싶다 하시면 Shift S 눌러서 여기는 옵션에 맞춰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 오리진 하시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지금 이제 그리 스냅은 시켰으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아까처럼 버텍스로 옮겨진 이 3D 커서를 피벗으로 사용해서 회전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지금 중앙에 있죠? 근데 이거를 사용할 거니까 자, 여기서 옵션 중에 3D 커서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회전을 하면 이제 아까 우리의 유모델러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 좌표를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시 뭐 다른 옵션을 통해서 원래 위치 중앙으로 온다거나 하는 식의 그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옵션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이 박스 옆에 박스 하나 더 있다고 쳐요. 자, 이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피벗을 쓸수 있는 거. 근데 얘랑 얘를 오차 없이 딱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친구의 피벗을 여기로 일단 저는 바꿔줄게요. 예를 들어서 센터 툴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피벗을 이걸 바꿀게요. 그럼 이제 피벗이 여기로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자이 오브젝트가 이쪽 거예요. 얘가 얘고 자 이동을 할때 V를 누른 채 잡아서 이렇게 딱 붙이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죠. 뭐 이거 외에도 뭐 수치를 맞춰서 정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벗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점을 정렬하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랑, 유모델러의 동일한 3D 커서를 이용한 피벗 조정과, 기즈모를 활용한 이런 식의 변형 혹은 정렬을, 이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